저멀리 필리핀의 한 공연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BTS 음악인데요? 어? 그 주인공은 글로벌 아이돌 BTS가 아닌 배우 박보검. 박보검 씨가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머 어머. 뭐. 우와. 팬들의 광대를 끝없이 승천하게 만드는 은혜로운 무대. 빈틈없는 비주얼만큼 춤 실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저렇게 잘하죠? BTS와 함께 연습이라도 한 걸까요? 싱크로율 100%.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는데요.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유명한 보검 씨와 방탄소년단 B. 너무 인물들이. 뭐.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와 뭐야? 내가 여기 있다. 와 형 뭐야? 형 형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형 왜 샀어요? 밴들 모르게 BTS에게 특별 과외라도 받은 걸까요? 진정한 팬이네요. 마치 방탄에 빙의한 듯. 음악에 취해 춤을 추는 박보검 씨. 심지어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았는데요. 외모면 외모, 연기면 연기, 이제는 춤까지. 보검 씨 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급기야 수많은 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걸그룹 댄스에 도전! 트와이스의 자리를 위협하는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킵니다. 이후 박보검 씨는 도장 깨기라도 하듯 그러게요. 각종 아이돌 댄스를 섭렵해 갔는데요. 이쯤 되면 아이돌 데뷔도 노려볼 만 하지 않나요? 사실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거짓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사실 이거 어저께 이런 거. 거짓말.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저에게 의외의 춤 실력으로 공연장의 황태자로 거듭난 박보검 씨. 팬들이 할 말이 있대요.